푸드님 치킨에 미역국까지 쳐드시다 살이 들려서 응급실 가셨습니다. 돼지 감자 오지게 처 마시더니 바로 오줌 싸러 달려가네 기윽기윽. 랄프야 코트 방석 냄새 맡아. 그 족 같은 거 왜 맡습니까? 미아 짱아 계속 언급처 안에 비추하러 가줄게. 변기에서 일어날 때 빵 뒤에 붙는다 안 붙는다? 랄프님 아까 손이 아래쪽에 있던데 코트님 보면서 이상한 상상하시라 좋은 거 아니죠? 아닙니다. 손 올리고 잡습니다. 지호 달고 할 TV 빌런 미아 아직 이선의 기윽 기윽. 자, 오케이 갑시다. 그 업무자들이 말씀드린 거 지켜주셨는데요. 응? 업무자 말씀드린 거.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잤는데 내 이후 일찍 일어날 걸. 우. 아, 약발방 할 때? 네. 아, 그거 알아. 너무 배부른데? 광고 방송 짤막하게 잘라서 유튜브 올릴 거야? 그거는 이제 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좀 회의를 해볼게. 여러분들이 너무 불편해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광고 방송 풀 영상 제발 풀어줘. 아 그거? 아예 아니 아니야. 안 돼. 그건 안 돼. 아 오케이 갑시다. 무슨 일 없었어? 노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훈님 노래 불러주세요. 소견님. 네. 소견 한마디 해주세요. 싫어요. 저도 안 해요. 반갑습니다. 나홀님 무슨 또 약발방 뭐 그런 거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거라뇨. 저희 근데 욕 그 욕 같은 거 하시면 안 되는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약발방을 그런 거라뇨. 예. 아 진짜. 저 코트네. 진짜 아니죠? 예. 맞아요. 진짜예요. 진짜 맞는 거 같은데. 예, 맞아요. 유서 깊은 이런 콘텐츠를 비하하지 말아주세요. 아 비하는 안 했어요. 비하는 안 하고. 예. 저 제 방에 대해 욕. 김덕래님. 네. 그 콧구멍을 좀 어떻게 해보시면 안 될까요? 예. 그
코에서 바람 새는 소리가 너무 심하게 들려서 스트레스. 그 나얼님 요즘 그 정기님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네요. 네. 죄송합니다. 예예. 정기님이 너무 인기가 님보다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정기 인기 올라가는 거 좋죠. 같이 아, 방송했던 또 이 저기가 전기가 잘 되니까 너무 좋죠. 엄청 나오죠. 네. 네. 코트야? 그치. 예, 네, 코트님 맞아요. 야, 코트님 같은데? 저 코트님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아 진짜로요? 어디서요? 저 인천 부평에서요. 아 저 부평 간 적이 없는데 어디서 보셨죠? 옛날에. 옛날에. 예. 저는 이렇게 좀 그냥? 그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예. 아 진짜 봤어요. 약간 좀 유명세를 이제 타고 좀 그러다 보면 이제 나를 봤다. 어디서 봤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올라오면 상당히 좀 불편한. 아니 인천 출신이시잖아요. 인천 카페에서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인천 빅맥. 인천에 카페 간 적이 없어요. 니마 인천 빅맥. 아 부평. 부평에 간 적 없어요. 아 왜 까십니까 인천 빅맥. 우리야 멈춰. 아니 뭐 시비 멈춰. 눈동하고 안경 썼으면 그게 다 코트님이에요? 헌 시비 멈춰. 비슷해. 비슷하긴 해. 구라도 멈춰. 예. 이 방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영양가가 없는 방이네요. 네, 빅맥. 네, 이 셰프들도 요리를 할 때 썩은 재료로 요리하기 힘들거든요. 제가 이제 셰프라면 여러분들은 예 마탱시가 간 그런 재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아니 무슨 쓰잘데기 없이 뭐 이렇게 BJ 한번 봤다고 이렇게 코트 돼지 삼겹살. 어, 재밌다, 재밌어, 참 재밌다. 아 재미지다. 더 해보세요. 예, 더 해보세요. 어, 코트 나가 못생겼어. 방장님. 네네. 이런 유치 찬란한 이런 친구들을 데리고 이렇게 방에 계시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네요. 예, 자를 인원들은 좀 자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오디오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예, 다 방청객 새끼들만 있네요. 아 근데 여기서는 욕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잘 안 해요. 욕 제안을 푼다고 해서 말을 많이 할까요? 아 그러면 좀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토콘이 욕이 없으면 대화가 안 돼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여기는 진짜 천박하고 아니, 상스럽다 소견님. 빨리 좀 아, 면상 안 보인다고 남들한테 민폐 짓거리면서 소리 더럽다 예. 더러워. 그 황갈에 뱉지도 않고 바로 삼켜버리네. 어우 더러워. 더러운 새끼. 안녕하세요. 예, 방장님. 네. 그 닉네임이 고창석 씨 닮았다 그러는데, 아이 새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예, 반갑습니다. 잠깐 내렸더니 이제 바로 신고. 서린이 뭐 완트세요? 방장님 완트예요? 아 인천 나올님 안녕하세요. 혹시 네. 코트인가요? 예예예. 예. 아 안녕하세요. 어, 코트다. 예 반갑습니다. 계세요? 예? 방송 보이세요? 뭐라고 뭐라고 하지 못 들었는데. 방송 아. 고릴라 새끼가 있냐 씨불 하려니. 어. 아. 방장님. 네네. 이 방에 호모 에렉투스 새끼 하나 있는데. 네. 좀. 전적 안봄이라는 저 친구 예좀 예. 아, 광기를 보는 듯 하네요. 예, 예. 조커 영화 보면 지 혼자 낄낄 빠개잖아요. 예, 딱 그 느낌이네. 전적 안봄님 왜 남들이 웃을 때 정색 빨고 남들이 안 웃을 때 쳐 빠개세요? 말이 없네. 아 씨 말 재미없다. 상태들이 좀 안 좋네. 어. 근데 좀 졸릴 시간이고 텐션 떨어질 시간이라 다른 방 가볼게요.
잠깐만 코트 들어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코트님. 예예. 예. 병신 같은데. 아니 왜? 귀엽다. 귀여워. 한 호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 닉네임들 다 이렇게 맞추셨네. 그냥 따라했어요. 약간 그 반티 같은 거 입고 다니는 그런 감성인가? 아니, 아니, 따라했다고요. 아, 서로 따라했어요? 예, 아이, 귀여워. 아이고, 코트 형님, 어서오십시오. 예, 에?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코트예요? 네네. 네, 누님, 코트 형님이세요. 아, 코트님 저번에 놀라주셔갖고 저희가 반갑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어, 반갑고요. 예, 반갑습니다. 형님, 이 방 재미없으니까 다른 방 가십시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예. 시청자 100명 빠지거든요. 네, 시청자도 생각해주고 참 고맙네. 야, 오늘 방들이 다 전체적으로.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목소리방, 목소리 평가방은 이제 방장이 진짜 꿀 보이스를 가지고 있던데 우리 또리님.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똥 보이스인데요. 그쵸? 아, 네. 예, 예. 네, 또리님은 스스로 목소리가 좀 스윗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콘트 돼지 새끼야, 역겨운 새끼야, 네. 이 시공방 새끼야. 아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했는데? 공포살 좀 해주시죠. 아, 진짜 싫다. 따라오는 쥐새끼들. 쥐새끼니까 미스테리라도 해주시죠. 나가 아니, 이 하멜른의 쥐새끼들아. 쥐새끼니까 어디까지 우려먹어. 필이 불지도 않았는데 왜 따라와? 코트님 정리 좀 해주세요. 아, 지그. 아야야야. 아이, 아이, 아이. 코트 형 욕하지 마세요. 미스테리 좀 해주시죠. 오늘. 내 해로가 다 비슷비슷한가 보다. 같은 얘기만 하네. 아니, 전기 잘 코트님... 나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휴. 근데 코트님 언제까지 이거 우려 먹을 거예요? 뭐 사골, 어떤 거요? 사골 국물인가요? 아, 토크온이요? 네네네. 이 콘텐츠가 이거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님이 뭔 상관인데요? 맞아 맞아. 끼어들어요? 그럼 오늘 미스테리라로 하죠 오늘. 아니 가일님. 가일님? 코트야 사랑한다. 다혜랑 결혼해라. 아, 또리님. 네네. 그 제가 이거 토크온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신가 봐요. 아니요, 아니요. 저 학생 때부터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아, 예. 어렸을 때 형 방송 보면서 되게 많이. 근데 어조가 조금 그게... 공격적이네. 아, 죄송해요. 공격. 예. 공격적인 톤이었으면 좀 죄송하고. 예, 예. 제가 이거 한 10년 가까이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그러면 우리 또리님 같은 경우는. 네네. 언제까지 이렇게 등골을. 네네네. 빨아드실 생각이세요? 이거 뭐 다 형한테 배운 건데 계속 써야죠. 아, 제가 님한테 토크온 하라고 가르쳤군요. 아니, 참으로 자기 인생에 네. 책임감이라거든 일도 없는 새끼네. 형이 재밌으니까. 아, 정말 네. 한심하다. 네네네. 그래 또리야. 네네네. 사람답게 살자. 네. 형님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있는데 답변해도 됩니까? 아, 물어봐도 됩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가 나한테 묻는 건데 네가 답변을 한다고? 아, 죄송합니다 형. 진짜 궁금한 거. 아, 오늘 막 다 내 녹았네. 그 코트 형. 와, 미쳤다 오늘. 다들 왜 이러지? 다들 내 무슨 대가리 낙뢰 쳐맞았네. 오지마 꺼지라 그래라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씨.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배척하시고 왜 이렇게 저를 견제하세요 님들아. 아, 죄송합니다. 저도 똑같이 토크온 하면서 네? 이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아니, 안 좋네요. 코트님을 욕하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코트 이 진성 콧박이 새끼들이 문제죠. 그렇죠. 저를 따라오는 되는... 새끼들은 콧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쥐새끼들에 불과합니다. 악성 콧박이들. 네. 아니 코트 예. 너도 문제가 있어. 뭐가요? 너는 너무 퉁퉁해. 살 좀 뺐으면 좋겠어. 아, 재미없어. 아니 살 찐다고 해서 왜 사람을 그렇게 인격을 모독을 하세요? 재미가 없어 일단. 인격 모독했어. 아. 이거는 걱정이지 걱정. 아, 맨날 걱정이라고 얘들아. 야, 저렇게 살 찌면은 저 건강에 문제 생겨. 코트를 진심 어린 팬심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거야. 응, 맞죠. 아. 나는 팬들은 살 뺄게 얘들아. 패널 하나 끼고 해야 재밌. 아, 야, 쪽지온다. 닥쳐, 창년아 이러면서. 아니, 야 미안하다 얘들아. 방종 한 편이고
살 뺄게요 여러분. 다음번에 만날 땐 살 빼고 올게요. 냥이님. 딱지 없겠네 진짜 씨발새. 냥이님. 네네. 야, 제가 살을 빼지 않아서 님한테 어떤 피해가 갔나요? 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네. 물리적이고 예. 정신적인 피해가 왔어요 개지랄려나. 아니. 개지랄년이라고요? 개지랄년은 뭐야? 무슨 개소리지? 개지랄년. 싸우신 것 같은데? 예. 많이 흥분하신 것 같네. 저 만나가지고. 근데 엄마 예. 죽었나요? 씨발려나? 아 진짜 반사회적이고. 왜 그렇게 신뢰를 심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양이님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남의 집 귀한 새끼인데 이렇게 남의 집 부모님을 가지고 뭐. 창년이 뭐니 이런 얘기 한다라는 거는 마세요. 본인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패드립을 일삼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양희님은 이제 코트 봤다고 이제 방송 한번 탔다고 심장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이제 흥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부정맥이 오셔가지고 부정맥이 왔어요? 딴 방법이 안 되냐? 부정맥 와가지고 네. 바로 심장이 콩닥콩닥 뛰신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 저런 친구들 보면은 그래도 이건 평정한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죠. 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강건이. 아, 일단 패드리퍼 강태 아주 잘하셨고 네. 방장님 다시 예. 들어왔는데요. 다시 왔어요? 다시 왔네. 제대로 좀 혼낼게요. 아이디를 진짜. 또 가지고 있나 보네. 아니에요. 이거 방장님 그냥 풀어주신 것 같은데. 아 강태하고 풀었어요? 왜 패드립을 했는지. 예, 좀 뭐 물어봅시다. 예, 예, 예. 지금 말씀드릴게요. 제가 패드립을 한 게 아니라 님 꽃박이들이 저한테 보낸 메시지를 읽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읽으시냐고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저한테 보냈다니까요. 꽃박이들이. 코트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저한테 양님 쪽지가 오면은 차단을 해야죠. 좀 구차하고 참 그렇네요. 그러니까 나만 좆될 순 없다. 예, 약간 그런 마인드로 이 쪽지를 예. 받은 거는 너 때문이다. 아, 뭐 저한테 또 이렇게 또 피해를 돌리고 있네요. 네, 우리 양이 날라오면은 생각하는 게 완전히 나르시시스트인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양이는 이런 마인드거든요. 이제 돌이 날라오면 피해야 되는데 그 돌은 다른 사람도 맞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던진. 그렇죠. 남한테도 던진. 저런 친구들이 이제 2차 피해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럴 확률이 좀 크죠.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안타깝네요. 님 인생이 님의 삶의 방식이. 예. 지금 님의 명성과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제3자인 한 명의 시민인 저한테 신나가지고 목소리 톤 올려가지고 인철나은이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거 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굉장히 논리적이신 분들이 많네. 예. 시킨 게 아니더라도 님 주변에 발발만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이 이게 근시안적인 건 아니고요. 좀 언어 능력 예. 제대로 주장과 근거를 갖추고 논박을 해주세요. 인천 나오는 논박이래 병신 도라이 새끼가 지가 먼저 패드립 쳐갈겨놓고 개 새끼가 예 언어 능력 탑재된 바퀴벌레 같은 새끼 중심이잖아. 너 같은 새끼가 안 태어났어야 맞는 건데 어떻게 보면 맞지 개 새끼야 휴지로 가야 맞는 거 같아. 엄마 네 아빠한테 휴지로 갔어야 될 영혼인데 와 저거 봐 패드립이 그냥 몸에 배어 있잖아. 병신 새끼. 양현님 이제 눈이 사시는 건 잘 알겠는데 왜 남한테 그렇게 패드립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어떤 그 사회에서의 모진 핍박과 그런 고통을 남한테 딱 안겨주려고 하는 게 아주 역겹네요. 더러운 괴물 새끼. 어? 순수 악 그 자체야. 저런 게 바로 공산주의적 생각이죠. 네. 이제 코트가 한 게 아니라 꽃박이가 한 거라며. 그러니까 넷상에서 어떻게든지 그냥 BJ나 이런 방송인들 보면은 흥분해가지고 자기 적이라고 느끼는 거지. 일단 흥분은 전혀 안 했고요. 자꾸 이 인간 취두부 같은 새끼, 냄새 풀풀 나는 새끼, 더러운 새끼, 존재 자체가 사회 악인 새끼. 어? 그 님이 문제라고 사회 하위 0.01% 새끼. 맨날 예. 하는데. 그래요. 그러고 사세요. 그런 서서하게 그렇게 무가치한 시간 속에 죽어 가시는 거예요, 님아. 근데 양이 예. 진짜 원하신 거 같은데. 진짜 애새끼가 부정적이고 음침해 보이네. 예. 진짜 이 바득바득 깔면서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뭔가 좀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보면 안 이꼽고 그런 거야. 왜 그럴까요? 아니, 이미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양이님? 제가 지금 장기마냥 장판파에서 싸우는. 그러니까 양이님은 제가 봤을 때 평생 남들 발받침으로 살아갈 인생이에요.
여기 밑에서 그냥 버텨주세요 그렇게. 이미고요. 예. 남들 많이 바치고 사는 인생으로서 예, 그러고 사세요. 쓰라고로 쓰러져 뒤질 것 같은데 지금. 양이님 사실 제 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신경 써야 될 게 뭔지 알아요? 거울 앞에 님 인생이에요. 예. 그건 맞죠 진짜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이룰 것도 없는 성공해 본 적도 없는 병신 새끼가. 코트님. 말은 뒤지게 많어. 예. 성공하신 것 같아요? 님보단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쌍에서 그냥 익명에 숨어가지고 익명에 가면 쓰고 남의 부모님 욕하고 패드립 치고 예? 이런 민폐짓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나온 거 봐봐요. 지금 저한테 메시지 계속 오거든요. 엄마 죽었나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아니 근데 그러면 콧박이를 욕하면 되지 왜 코트님을 욕하시냐고. 그러니까요. 콧박이 주인이 누구예요? 왜 그런 폐미적인 그 생각을 관점에서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왜 아. 남한테 받은 피해를 엄하게 남한테 푸냐 이거죠. 예? 답장을 보내시든가 하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입마개를 시키잖아요. 님도 아 어거지 지린다. 어거지 지린다 진짜. 어거지는 네가 부린 거다. 지금 할 말 없으니까. 님이 받은 쪽지 내용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장과 근거도 견고하다. 주장과 근거와 논박이래. 병신 새끼. 말도 창의적으로 응? 못하니까 밀리니까 바로. 창의적이래. 그럼 너는 창의 얼마나 창의적이었는데? 아니 저처럼 논리적으로 얘기. 네가 무슨 논리가 있었어 이 병신 새끼야. 사람들이 다 반박 가능한데. 님이 데리고 다니는 콧박이가. 에휴 병신 새끼 그냥 공감 능력 없어가지고 씨발 지마냥 음침한 방구석에서 일본 만화나 뒤지게 보면서 그냥 딸잡이나 하는 병신 새끼. 그걸 보고 인심. 에휴 한심한 새끼. 야라이 도태된 새끼야. 양현님을 보면은 이제 학창시절. 어쩜 새끼가 못 났으면 씨발 현실에서도 친구가 없고 여기서도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개집에 들어가 있고. 목줄 채워지고 왜 이러고 살까요 양이님이. 제가 봤을 땐 양이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음 당하셨다는 거죠. 예.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님이 저희 어머니 패드립 쳤죠? 저도 똑같이 돌려드린다면 님은 섬역 부산물이에요. 예. 아 저는 진짜 님 같은 분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 태어난 거죠. 휴지로 갔어야 되는데 휴지로 안 가고 운 좋게 태어났는데 씨발 남한테 민폐짓이나 처하고 패드립이나 치고 알아 처먹을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러고 사는 거 보면은 참 사람의 도리를 저버리고 저런 비인간적인 형태로 사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파렴치한이 따로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비인격적인 새끼, 반사회적인 새끼, 도라이 새끼. 어? 근데 양해님이 거북목 하고서는 모니터 앞에서 정신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 그렇네. 잔뜩 나가지고. 양해님 왜 여기서 우스갯거리가 되었을까요? 예? 양해님이 왜 여기서 장난감이 됐을까요? 꼴에 꼴랑 가진 건 자존심 하나. 예? 자존감은 뒤지긴 하진데 자존심만 세가지고 병신 새끼 끝까지 여기서 한번 이겨보려고. 예? 강퇴 당하면 지가 이겼다고 생각하니까 저 새끼 절대 강퇴하지 마시고요. 계속 네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예, 좀 길들여 주세요. 지금 예. 양인님 혈압 보면은 이제 재보면은 이제 수축기 160이라고 열받지. 열받지. 병신 새끼. 혈압이 올라가지고 혈관 터질라고 막. 아, 뭐 스토커를 욕해야지 왜 쫓김 당한 사람을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양인님? 이제 정말 유전자가 참 쓰레기 유전자네. 아니 알아먹게 사람들이 여러 명이서 얘기를 해줬는데 끝까지 알아먹지를 못하네. 이제 양인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창시절 때 일진한테 맞으면 더 약한 애들 패고 그런 게 딱 보여요 지금. 참 한심하다 네. 한심해. 왜 저럴까 사람이. 자기가 쪽지를 받았다고 허구에 전제를 깔지를 않나. 우리는 쪽지 내용 못 보잖아요. 네 저희는 네. 못 보죠. 쪽지를 먼저 올려놓고 그러던가. 전 저렇게 광기어린 새끼들 보면 진짜 무섭더라고요. 양이님 혹시 이제 태어나셨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좀 굴르셨나봐요. 아 재미없어요. 왜 개고기 끼고 저렇게 남한테 들이대는지 모르겠어요. 예. 왜 개고기를 끼고 잇몸을 선홍빛 잇몸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남한테 그렇게 더럽게 추악스럽게 구세요. 코트님 그런 식으로 욕설하고 제3자 시민을 그렇게 모욕하는 시민이래 병신 새끼. BJ라는 지랄병하고 있네. 이렇게 휘두르는 게 즐거우세요? 그게 성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회적 공익도 실현 못하고 아무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남들한테서 그러면 님은 사회적으로 어떤 공익을 실천하셨어요? BJ 같은 개돼지 예? 직업이 지금 성공했다고 BJ 같은 개돼지 직업이라고 하는 거 봐 병신 새끼. 아 그럼 님은 직업이 뭔데요?
니는 남들한테 말 못하죠? 니야 말로 말 못하죠? 직업 얘기하니까 말 돌리죠? 말 못하죠? 무슨 일 하세요? 네,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래, 비용신. 네. 지가 만만하니까. 아니,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구려대. 고구려대. 아니, 근데 대학교 자체를 비판한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허구의 전제를 깔고 저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허구의 전제가 아니야. 이미 대학 생활을 한다면 이 시간에 토크온 하면서 남들이랑 이렇게 피 튀기면서 싸운다라는 건 이미 친구가 없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이미 저한테 피를 흘리셨죠? 예? 지금 피 흘리면서 싸운다. 님 친구 없죠? 아, 친구 있어요. 아, 지랄하네. 아유, 정신 승리하지 마세요. 예? 승리가 아니고요. 양희님, 근데 왜 화장실 가서 밥 드세요, 계속? 아니고요. 예. 이제 4층 화장실에서 사람 들어오니까 이제 총장 화장실로 됐죠. 아니, 그래서 그렇게 인신공격하니까 좋으세요? 님이 먼저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그걸 제가 먼저 이렇게 내로남불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 번식 도태 새끼야. 먼저 와서 지금 평화로 네. 번식에서 도태돼가지고 여자 혐오하고 BJ 혐오하고 그러게 남들 다 혐오해가지고 님한테 남는 게 뭐예요? 여자를 혐오했냐고요, 제가 언제? 님 같은 사람들이 보통 그래요. 뭘 보통 여자랑 그래?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 너 같은 새끼들이 대부분 그래. 에이, 더러운 새끼야. 응? 너 고추에서 멸치 액젓 냄새 나지? 개새끼. 안 씻으니까. 맨날 씨발 그냥 궁둥짝 부차 앉고 앉아가지고 그냥 저렇게 토크만 하니까 불알 축 늘어진지도 모르고. 개새끼. 님 지금 말하는 거. 알겠어요. 고추에서 멸치 액젓 냄새 나는 새끼야. 더러운 새끼. 안 씻는 새끼. 냄새 존나 나는 새끼. 어우 더러워. 어우 더러워. 양인님. 아시겠어요? 양인님은 지금 서울역 가셔도 땡전 한 푼 못 받으시잖아요 지금. 그 인천 나으려니까 돈은 자기가 많이 버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 명의 광대일 뿐이라고요. 반사회적이고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 끼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인천 나을님은 제가 봤을 때 무시받던 또라이 새끼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게 저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면 저 새끼는 토크온이라는 거예요. 네네. 발전이라곤 일도 없고 어? 제가 발전 사회적인 활동을 뭘 하세요? 병신아?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럼 님은 하... 대학생으로서 지금 이게 올다른 예? 네? 올바른 처사라고 생각하세요? 왜 어버버거리세요? 이제 밀리가 아니 어버버거린 적은 없고요. 코트님 많이 화나셨어요? 왜 말 어버버거리세요? 진짜 밀리세요? 끝까지 저렇게 정신 승리하고 나랑 근성전 한번 이겨보려고 자존심은 상하는데 얼굴 귀 빨개져가지고 개새끼 나가기 버튼은 못 누르겠고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나 욕하네. 병신 새끼. 닉네임 쳐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면 양이님은 님은 뭘 잘나신대요? 뭐가 잘나신대요, 양이님은?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저런 새끼들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나도 너처럼 앉아서 편하게 방송하며 살면 안 풀리는 인생은 지가 안 되고 남이 되는 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의 직업을 쉽게 비하를 하는 거죠. 제가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뭘 했습니까? 별풍선 받는 걸로 저는 세금도 내고 저는 나름대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60만 유튜버로서. 근데 님은 뭐하고 사세요? 네? 내가 봤을 때 쉽게 풀리는 인생들은 웬만하면 불만이나 피해의식이나 반사회적 성향 같은 게 안 생기는데 저 새끼는 인간 딱 태어나고 나서부터 그냥 첫 단추가 잘못 껴졌어요. 살아가면서 반사회적 성향 같은 게 왜 쌓였겠습니까? 일이 안 풀렸으니까. 저는 저 새끼가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인간 같은 사람을 보고 구화 지문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병신 인생 사는 새끼들일수록 열등감, 피해 의식, 추접스러운 분노만 가득 찬 거죠. 어떻게 보면 님 쉬워 보여도 누군가는 돈을, 명성을, 인정을 받는데 남은 해도 님이 못하면 그건 하늘과 땅 차인 거예요. 인정을 좀 하고 사세요. 예? 이렇게 자기 혼자서 정신분열하고 자가 당착에 빠지시는지 전 이해가 안 가네요, 진짜로. 한심합니다. 천벌 거리고 있어. 뭐 신천지야? 아니. 저도 원래는 진짜 이미 좆된 새끼, 저렇게 좆된 새끼들 보면은 모두가 생각했을 때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은 전 진짜 욕해봤자 가치가 없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남한테 상처 주는 저 새끼가 너무 추해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양이님이 그렇게 의견은 뒤지게 내세우면서 이룬 게 없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이룬 게 없다라는 걸 님이 아세요? 뭘 이뤘어요? 그럼 얘기해봐요. 저 대학생이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역군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공부를 나오셨어요? 지금 열심히 재산을 쌓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런데 고등학생 때 구등급 나고서 고구려대로 쫓겨나셨어요? 아, 그런 식으로 인신 공격하지 마시고요.
진짜 토크온의 열등한 새끼들 진짜 천지네. 그 자꾸 열등하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님이 BJ라는 걸 가지고 막 님 콧박이들 와가지고 막 패드립하고 막 이렇게 막 방 씹창내고 이러는데 아 딸 한 번만 안 쳤어도 안 태어났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참 안타깝네. 아세요? 님아 님이 제일 역겨운 괴물이라고요. 똑같은 방구석이라도 값어치가 넘사벽이에요, 님아. 행동, 행실 똑바로 하세요. 말하는 거 똑바로 하시고 남들한테 어떻게 저런 새끼들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꼭 공장에서 라인 돌려야만 그게 노동인이 어쩌니 하면서 마인드가 근대 국가야. 비영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네가 인정하는 일은 뭐야? 이 개새끼야. BJ들도 진짜... 고학력자들 많고 다 그래. 고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 근데 어쨌건 자기가 이제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발전적인 방향으로 하는데 너는 뭐야? 왜 이렇게 자꾸 후퇴? 그러니까 인철 나원님은 계속 진보라고 했는데 양희님은 뭐 도전도 안 하시고 노력도 안 하시는데 진짜 와가지고 저는 뭐 패드립이나 하고 그러시는 인생이신지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패드립을 한 게 아니라 코빠기가 저한테 보낸 패드립을 제가 읽은 거라고요. 세상에 참 삐뚤어진 새끼들 많아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지금 욕설이 온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어필 드린 거예요. 무슨 얘긴데? 왜 그걸 굳이 어필을 해야 되나요? 저런 새끼들이 이제 혼자 망상으로 전쟁 나길 바라거든요. 지 인생 망해가지고 씨발로 그냥 전쟁이라도 나서 다 같이 그냥 망했으면 하는 그런 족같은 심보. 호치에서 무슨 냄새가 더러워. 천박한 말만 하고 에? 하루하루 지옥같은 노잼 인생 버티게 해주는 게 이제 유일하게 토크온인데 이 안에서도 아주 더러운 취미가 있네. 아주 악취미를 가지고 있네. 저런 새끼들 보면 진짜 토치로 면상 조지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존나 패고 싶네요. 개새끼야. 그리고 쪽지로 계속 뭐 날라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지 가치를 저렇게 떨어뜨리고 살고 싶어 할까? 존나 무능한 새끼네. 병신. 왜 그러고 살아? 양아? 형이 물어볼게 진짜 인간대 인간으로 왜 그러고 살아? 이게 무능해? 대학을 나온 사람하고 고졸하고 왜 사회적으로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님 같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반박도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논리 정연하게 나 얘기 그동안 다 해왔잖아. 나는 진짜 이렇게 생각해. 진짜 인간대 인간으로 얘기하게 내가 재미 이런 거 다 빼놓고 얘기할게. 나는 네가 그런 추접한 분노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추접한 분노가 진짜로.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서 하는 행동 자체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한 거에 대한 제가 지적을 한 거 패배주의자 새끼. 난 못 깎아먹어서 안 달란 새끼. 못 깎아먹은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받은 이런 그 새끼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학대받고 자랐어요. 아니면 방치시켰거나 욕 듣고 증오심만 가득 차가지고 물고 뜯고 늘어지는 거 보면 가관이야 가관. 자격증 쌓기. 아니 그래서 뭐 인천 나월님이 님한테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요 대학님. 사과하세요. 그리고 콧박이들한테 저한테 이런 쪽지 보내지 말라고 단돌이 제대로 이런 말이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들어오자마자 족같이 대놓고 어디 무슨 속담 가져와가지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말 어떻게 속담 아닌데? 보려고 저학력자 새끼가 어디 대학은 나오셨어요? 아니 양인님 여기서 보통 사람 상대적으로 자기가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어느 정도 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지 주둥아리로 그냥 그렇게 따지면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로스쿨인데 씨발려나? 병신 새끼야? 이 방에 나온 사람 다 하버드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 뭐라 그럴 거야? 너가 무슨 입증을 할 수 있어? 네 입으로 대학생이라며. 자랑스러운 대학생이라며. 언어 구사력 자체가 그러니까 네가 진짜 입증시키면은 내가 네 말대로 해볼게. 입증시킬 그래. 수 있으면 입증시켜봐. 근데 인천 학생증 옆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해가지고 지금 날짜랑 이렇게 네 닉네임 적어갖고 인증해봐. 못하죠? 못하죠? 별별 개같은 이유 되면서 못하겠지. 나을님 혹시 코트 아니에요? 아 한심하다. 네 지금 바로 할게요. 하면은 되는 거죠? 예예. 왜 인생 최대 업적이 대학교 입학한 거 마냥 왜 계속 대학을 저 새끼 업적 없고요. 밖에서 아무 존재감도 없는 병신 새끼가 집구석에선 여포짓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등하니까 존재감 이룬 거 없으니까 남 인정하기 싫으니까 왜냐면 내 인생은 좆됐거든. 내 인생은 좆돼버렸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BJ로서 당신이 자격이 없다는 거야. 왜 파이가 욕먹고 왜 철구가 욕먹는지 아세요? 님들처럼 이제 와서 갑자기 느닷없이 철구 얘기하고 파이 얘기하고 하는 거 봐. 그렇게 남에 있는 존재감 깎아내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새끼들 특징이 뭐냐 사람 대우 받는다고 느껴질 때는 그냥 횡단보도 지나갈 때 하세요, 그때가 이제 인간으로서 서 있는 것이 전부야.
돈만 많이 번다고 당신이. 알겠어 알겠어. 그러니까 너가 인생 살면서 이룬 거라고 내가 생각해서 고작 여지껏 딸친 휴지 조각이밖에 없어 이 병신 새끼야. 당신이 이룬 게 뭔데? 어? 그냥 광대로서의 삶이잖아. BJ 천박한 BJ로서의 삶이잖아. 너는 진짜 우아하고 고상한가 보다. 그래 그래 너 얘기해봐. 그래 그래 뭐 너 네 대학교 인증해봐. 학생증 인증하면 내가 인정할게 진짜. 나는 네가 대학교도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해. 자꾸 대학 얘기하는 게 대학교 못 네가 떨어진 거야. 네가 안 풀린 거지. 대학교도 못 간 사람 네가 안 풀린 거지. 어휘력을 구사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는 사교육 안 시켜줬다고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뭐 저기 했을 듯. 또 인신 가는 거 봐. 너가 먼저 했잖아. 너 우리 엄마 보고 무슨 뭐 매춘부레매. 네가 제일 심한 얘기 했잖아. 아니 뭔 소리야. 내가 다시 한번 네가 먼저 했잖아. 게 아니라 네 코빠. 내가 그런 거 알 바 없고 네가 나한테 했잖아. 정황상 나한테 했잖아. 뭐가 정황상 자기 주제 파악이랑 분수를 알아야지. 남의 흉을 보는 것도 임마 상대적인 거야 임마. 어? 살면서 네가 이런 게 고작 딸친 휴지 쪼가리밖에 더 있어? 그게 네 유일한 업적이면서 너보다는 뭔가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조롱하는 게 이게 이치에 맞아? 그래, 어? 철별님은 노력이라도 하고서는 저 위치까지 가려고 얼마나. 에휴 한심한 새끼. 열등한 새끼. 대학교 인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양인님 인증해봐. 난 네가 못할 거라고 생각해. 어? 인증하면은 그럼 깔끔하게 사과하세요. 그래 할게. 양인님 그냥 유튜브 그냥 아싸 브이로그 좀 찍어주시면 안 되나요 그냥? 아니 지금 인증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보세요. 아니 인증이고 말고 그냥 아싸 브이로그 한 개만 찍어주세요 그냥. 그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인증할게요. 아 뭐 어디 구글 같은 데서 첫 찾지 말고 빨리빨리 인증 좀 하자. 아 아가리 싸무세요 제3자는. 이제 만만한 대학교 검색하고 있겠지 병신 새끼. 학생증 딱 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막 와플 스크롤 존나 내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검색한 거 안 나오게끔. 근데 이미지 검색 할 거야 이 씨발년아 인간 쥐두부 같은 새끼야. 아 좀 닥치세요 지금 인증하려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도 그러니까 주둥발이 닥치고 인증을 해. 여름밤에 인증들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이 새끼는 왜 과거 왜곡하고 기억을 재구성하지? 난 진짜 이해하기가 힘드네. 아구리 싸무세요 병신아. 양희님 막 대학교 학생증 증명사진 보면 미간에 스페이스바 한 10번 찍혀있을 것 같아요. 대화할수록 느끼는 게 진짜 유전자가 진짜 쓰레기 유전자네. 아 정말 안타깝다. 어? 그 사과하실 준비나 하세요. 알겠어 이 저급한 새끼야. 근데 대학도 어느 정도 입지가 있어야지 뭐 이상한. 당신 이상한 언어가 저급한 거고요. 근데 대학물 나온 사람으로서 너 진짜 담당 교수님이 너 보면은 진짜 학생증 산다 학생증 보여주면 그 학교 관련해서 바로 물어보면 대답 못한 건물 이름 같은 거. 아 돈에 뒤지 이렇게. 도대체. 알겠고 그냥 인증해 주시면 안 돼. 아니 양희님 그만 씨부리고 포스트잇에다가 양희 물결 표시하고 하라고요 그냥 이렇게 말이 많아요. 양희님 지금 막 대나무 숲에다가 학생증 사진 삼는다 이런 거 올리시는 거 아니시죠? 아 진짜 빨리 할게요. 또 님들 시청자가 기다리잖아요. 맞죠? 역겨운, 진짜 신나한다. 관심 받아가지고. 신나요. 관심이라니. 오늘 하루 최고의 양분이었어 너한테? 이게? 너랑 나랑 마주친 게 너의 하루의 최고의 양분이었어? 당신이 사과하길 바라. 진짜 한심하다. 병신 새끼. 제가 봤을 때 이제 대가리 두리번거리면서 저러는 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력서에다가 코트 만남 이렇게 적어놓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우물한 새끼네. 열등감을 표출해서 내가 뭘 했어. 애초에 대학교 기말 시즌에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면 대학생이어도 답안 나오는 인생일 듯. 그렇지. 지금 시험 기간이네. 아 저 휴학했고요 지금. 새끼 대학 다닌다. 대병신 혹시 아싸여가지고 바로 런치 줬나요? 시발놈 이거. 그 휴학하면 안 되나요? 아니요. 뭐 군대 아니 휴학하면 안 되나요? 아니 군대 가려고 휴학하신 건가? 또 말꼬리 잡으면 시간 끌잖아. 아 지금 올리니까 이게 저 봐봐 지금 말 더듬잖아. 비용신 새끼. 구글에서 계속 만만한 거 검색 한번 해보려고. 대학이라고는. 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만만한 대학교 좀 찾고 있는 거야. 한심한 새끼. 양희님 혹시 총장 화장실에서 밥 먹다가 총장님한테 걸려가지고 퇴신당하신 거 아시라고요? 만만한 대학교 지금 찾고 있다. 전국의 각지 대학교 찾으면서 휴학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지. 새벽 4시에 토크온 하려고 휴학했노 비용. 그래 새벽 4시에 토크온 하는 코트 당신 인생이 불쌍한 거라고. 아니죠 저분은 저렇게 하면서 나원님은 저렇게 해서 돈을 보고 있는데 양희님은 지금 돈을 쓰고 계시잖아요 이러. 그래 나는 너 팔아가지고 지금 수익 창출하고 있어 이 병신아. 양희님은 지금 인터넷에 있으시면 돼 지금. 나 네가 지워달라 그래도 안 지워줄 거야.
응? 지원하면 안 지워줄 거라고요? 당신 그런 식으로 협박한 거 해. 그럼 법정으로 준비할게요. 무슨 법? 무슨 법으로? 무슨 죄로? 무슨 법으로? 무슨 죄로? 어떻게든 무슨 법으로 고소는 할게요. 아니 토크온에 아 이게 대학물 나온 대학물 먹은 새끼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지? 아니 토크온 내에서 이게 뭔저 뭐야 특정성이 있어 뭐가 있어? 특정성이 이게 안 되는데 저 새끼는 병신인가? 진짜 멍청하다. 가본 법정이라고는 학폭이밖에 없잖아요. 맨날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해자만. 콘텐츠 없을 때 냥이 초대해서 두세 시간 놀아주자. 나를 신고한다고? 출생 신고나 해, 병신 새끼야. 도라이 같은 새끼. 내 인증하, 아니까 그러니까 인증하는 지긋지긋하다. 깔끔하게. 저런 새끼들 만나는 것도 지긋지긋해.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죠? 인증하면 사과하세요. 알겠어. 네, 인증했고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또 입하시는지 어떻게 뭘로 핑계 내시는지 한번 볼게요. 이러면서 한 명씩 이게 할카스 올리는 씹새끼들 있거든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인천 마을님.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증. 서울시립대는 낮은 대학교는 아닌데? 서울시립대 나왔다네. 그러니까 사과하신다며요. 염장이 좀 나가는 새끼네. 응. 님한테 무슨 문제를 뭐 한 것도 아니고 님이 이 방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그래. 근데 너가 이제 기세등등해진 건 알겠어. 근데 네. 내가 얘기해줄게. 야 서울 시립대요? 네가 서울 시립대 나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지금 비하하시는 건가요? 대학교 비하하시는 건가요? 양희님. 양희님 혹시 서울 시립대학교 목탁 디자인학과 나오셨나요? 재미없고요. 목탁 디자인과 씨발. 더럽게 재미없고요. 재밌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에요. 코트님 사과하시죠. 정중하게. 너는 나중에 대학교 졸업하고 뭐 되려고 이러고 사냐? 최소한 대학교 졸업해서 어디 그 못 살진 않아요. 무슨 과야? 지금 시립대 나온 사람들 목탁 디자인할 거래요. 양희님 졸업해서 토크온에서 나. 아 그래 그래 이제 좀 알아보는 방법 있으니까 무슨 대학 아 그래 그래 얘기해 봐봐. 너 무슨 과야? 환경공학과요. 환경공학과. 환경공학과 교수님 이름 3초 안에 돼. 3, 2, 1. 못하죠? 김지원 교수님이라고요. 말했잖아요. 누구? 김지원 교수님이라고요. 김중원? 네. 김중원 교수. 죄송합니다만 김중원 교수님이 헤드립하라고 가르치셨나요? 그럼 내가 김중원 교수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신기하다 저 새끼 때문에. 심장이 나다. 혹시 김중원 교수님께서는 패드립을 가르치십니까? 제가 여기서 뭐 패드립한 거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까 패드립 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패드립 하시는 거 들었고요. 사과하세요. 무슨 패드립을 해요? 제자님 제가? 제자님 중에 이렇게 반사회적인 쓰레기 사이코가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네.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고 계신 거는 인천나는 당신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휴학한 이유가 이제 토크온 하다가 걸려가지고 휴학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사과하신다면서요. 아 근데 양희님 패드립 하신 것을 먼저 사과하시면 저희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양희님 내로남불이 역겨운 게 님은 아까 뭐 오시는 분들한테 패드립하고 그러셨잖아요. 뭐 총장님 이름이 뭐예요? 총장님 이름 3, 2, 1. 총장님 저희 지금 오세훈 말 못하네 씨발 새끼. 오세훈 시장님이요. 그분이 이사장이에요. 총장님. 총장님 이름까지 어떻게 해요 씨발. 이런 씨발놈이 총장님 이름도 얘기 못하는 형님, 개새끼가. 형님 근데 사실상 대학교 다니면서 총장님 이름은 모릅니다. 나는 우리 교장 선생님 이름 기억해. 성지고등학교. 아 당연히 기억하겠지. 님은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나와가지고 님한테 비비잖아요. 나는 이제 동창도 없잖아요. 대학교 휴학해가지고. 뭘 비벼요? 인신은 마시고요. 인천 마을님, 야 님한테 무슨 뭐 욕을 했고 뭐 얼마나 님의 네가 근데 패드립 했다는 사실은 달라지지가 않아. 뭐가 달라지? 나는 네가 서울 시립대 학교 나왔다고 이제 네가 학생증까지 인증했으니까 나는 그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나 그거 썸네일로 쓰고. 내가 지금 이거 녹화할 거. 난 썸네일로 쓰고 한번 해보자. 지금 저한테 직업 비하했지? 저는 그거 패드립 쳤지? 하지만 그 다시 보기 반드시 올리시고요. 이거 근데 그 그럼 쪽지 보내신 분이 콧박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 증거라니 여기 다 무슨 코트 뭐 아 말 못하죠? 그러면 제가 말 못하죠? 그럼 제가 지금 닉네임을 메시 아빠로 바꾸면 저는 리오넬 메시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인명성 뒤에 숨어서 리오넬 메시 양희님 그러면 제가 토크온에서 양희님 이름 걸고서는 양희가 시켰어요 이러면서 욕 뒤지게 하고서는 양희님한테 전가하면 되는 건가요? 아 지금 그거랑은 아무런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은 얘기 이게 이런 논리죠. 양희님 논리가 지금 이런 논리예요. 이게 아니라 코트님이 지금 제가 그냥 지금 양희님 이름 걸고서는 토크온에서 야 양희 개성신다 시발 이러면서 돌아다니면 양희님한테 고소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인천 나얼님 뭐 무슨 제가 모욕을 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녹화를 끊고 다시 보게 해도 님이 네. 그 처음에 패드립 친 게 다 나와요. 제가 패드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드립을 님한테 친 게 아니라 님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이제 시비를 걸었고요. 시비는 예? 당신이 먼저 거셨어요. 아니요. 당신이 거셨어요. 먼저 이 방에서 지금 저희는 유유낙낙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게 이 허공안에 뭐네 이러면서 님이 먼저 어긋하셨고요. 양희님 네. 죄송한데 님한테 에임 돌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김중원 교수님이 없다는데요? 저희끼리 잘 얘기하다가 갑자기 양희님 꼭지온다고 콧대부터 날리셨어요. 그거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환경공학부 지금 다니는 콧박이가 한 명 있는데 시립대학교에 김중원이라는 아. 그 이름의 교수님이 안 계신데요. 아 진짜 무슨 아 뭐 어떻게 인증해 드려요 그러면 제가. 예? 저기 죄송합니다만 아, 서울 시립대학생증 주수신 거 아닌가요? 아. 혹시 홍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바로 주워가지고 이제 이게 내 대학교다 이러신 거 아닌가요?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대학교 이제 깠다고 그거 가지고 비판하고 그러네. 서울 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김현욱 교수님이네. 아니 그분이 이제 저희 과 이제 과 학과 아 영희님 혹시 몇 학번이세요? 아니, 서울 시립대학교 이제 환경공학부 김현욱 교수라고 뜨는데요. 이름이랑 최근에 전공 강의 책 인증하라고. 양희님 지금 사과하면 끝납니다. 사과하세요. 뭐 지금 어디까지 지금 또 인식 공격하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그 서적 한 번만 인증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적. 네? 서적 교육 서적. 님 이제 그 대학교 다니면서. 그거 다 그 사물함에 넣고 다니죠. 그걸 어떻게 집에까지 갖고 다니까 휴학생인데. 집에 단 하나도 없어요, 책이? 아... 휴학을 뭐 한 12년 전에 하셨나요? 그러기에는 발급일자가 2021년인데요? 아, 그러면은 뭐 책 그... 아, 발급은 어제... 아니, 아니 네, 그럼 책... 아, 그럼 전공책 인증할게요, 그러면. 아니, 혹시 TGC 예, 전공책도 인증 한번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아, 틱 언급은 하지 마세요. 잘 얘기하지 마세요. 아, 저도 틱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양희님, 지금 골든 타임입니다. 사과하세요. 예, 맞아요. 아니, 제가 뭘 사과하라는 거죠? 말씀해보세요. 저는 진짜로 님이 콧박이 님이 지금 양희님한테 뭐 이렇게 패드립 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코트님한테 패드립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제가 패드립을 안 했다고요. 다시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콧박이라고 하신 자칭 콧박이인 분이 지금 양희님한테 패드립을 해서 님도 코트님한테 패드립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제가 패드립을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제가 읽은 그러니까 전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양희 친구님이 저한테 쪽지로 야 시보로마 어쩌네 제가 지금 양희 시보로마 해도 되나요? 아니 패드립 한 거에 사과를 하세요. 그럼 저도 님한테 인정을 할게요. 아. 예? 사과를 하시란 말입니다. 아니 이런 모든 전후 과정이 있는데 그 학생증만 인정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사과를 좀 하세요. 저한테 오는 메시지 여기다가 복사 붙여넣기 해볼까요? 지금 막 이런 거 나와요. 아니 그 복사 붙여넣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보낸 게 콧박이라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그리고 콧박이가 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제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콧박이 뭐 코트 형이 콧박이를 다 뭐 교육하고 키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키웠다는 게 아니라 님 때문에 님이 이제 이유가 돼서 인과관계가 님 때문에 성립을 한 지금 제가 이런 메시지를 받은 게 님 때문인 거잖아요. 아니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우세요 이 씨발년아. 그러면 제가 지금 병신 같은 새끼야. 욕하지 마시고요. 왜 이렇게 욕을 하세요? 흥분하세요. 님이 먼저 패드립 쳤으니까요. 제가 패드립 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읽은 거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려요. 졸라 웃기네 키우. 그걸 왜 읽으세요? 왜 함부로 읽으세요? 뭘 함부로 이런 새끼가 대학생이야? 아니 어떻게 이런 새끼가 서울 시립대학교 대학생이냐? 이해가 안 가네. 아니 어떻게 님 같은 사람이 BJ 뭐 활동하면서 돈 그렇게 버는지 저는 인정할 수 BJ는 범죄자도 합니다. 아무나 BJ를 할 수 있어요. 미달이 났나요? 어떻게 들어간 거지? 아 그리고 그 계속 인신공격성 발언 하지들 마시고요. 저 지금 조금 님이 먼저 했잖아요. 몇 인신공격입니까? 사과하라고 하는데요. 사과하세요. 사과하면은 쪽지도 나올 일이 없잖아요, 양희님. 아니 근데 그 쪽지가 차단 기능이 있는데 왜 그걸 굳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양희님은? 아니 지금 쪽지 뭐 수십 명한테서 오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한 명 한 명 차단을 다 해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친구한테 그냥 삭제하세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친구 A한테 뺨 맞으면 친구 B한테 바로 뺨 따고 돌려주는 새끼네. 병신 같은 새끼. 그건 A가 아니라 님으로부터 기인한. 그러니까 너한테 그걸 가한 사람한테 네가 그걸 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냐고. 님하고 상관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님하고 상관관계가. 그러니까 그한테 콧박이라는 게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제가 지금 메시를 좋아하는데 메시 축구 경기를 봤는데 제가 메시 아빠입니다 그럼 제가 메시의 아버지가 되느냐고요. 이 새끼 완전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네.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이 저한테 패드립을 날리는 곱둥이 같은 새끼, 구더기 같은 새끼, 기생충 같은 새끼. 또 욕해, 또 욕해. 논리적으로 어떻게든 말 안 되니까 나는 욕 안. 네가 어떻게 그게 논리적이야, 이 병신 새끼야. 네가 인증한 거라고는 이제 시립대학교 다닌다고 학생증 인증한 거밖에 더 있어? 네가 패드립 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과를 하면 되잖아. 그러면 사과하시겠다면 왜 말이 바뀌세요? 아... 왜 말이 바뀌세요? BJ라고. 그럼 너는 하는데 나는 하면 안 돼? 씨발아? 너가 했는데 나도 할 거 할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너가 했으니까 나도 한 거야.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니? 네가 하면 나도 한다. 양이님 이런 말이 있어요. 주먹 부식으로 욕 욱지거리나 할 거야. 진짜. 양이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도 보더라도 이게 자신이 없다. 진중공님의 말씀입니다. 님이 말을 줬다가 못 알아듣는데 저희가 어떻게 이깁니까? 저 새끼가 그렇게 씹어 무슨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님은 빠지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는 계속 이거 보아왔고요. 양인님이 개병신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자, 막 이런 말 막 계속 오거든요. 무슨 뭐 이런 식으로 뭐 대학교 비하도 하고 막 이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치졸하세요. 막 이런 치졸한 건 당신이에요. 당신이야말로 님이 A라는 사람한테 뺨을 맞았다고 해서 A라는 사람과 아, 친한 B라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때 성립하는. 아니 교통사고 나면은 그 교통사고 한 당사자 잘못이지 왜 차 만든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냐고요 양님은. 완전 정확히 맞는 말 했습니다. 네, 방금. 저게 논리지. 네. 진짜 전 또 느낌이 학식은 진짜 의미가 없구나. 밥상머리 네. 교육이 진짜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기초적인 교육이구나. 늦으셨죠 이제. 예. 시발놈은 잘 때 그냥 도덕 시간에만 처졸았나 이 병신 새끼.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알 문제를 개 새끼가 끝까지 우기네. 네가 시립대학교 나왔는데 우쩌라고. 어? 일단 양희님은 그 청학동인가 거기부터 가서 기본을 배우고 오세요. 예. 네. 서울 시립대에 일단은 합격만 해도 인증할 수 있으니까 종합 정보 시스템 인증하라고 해요. 그래. 아니, 종합 정보 시스템 인증 한번 해 봐라. 에탄 합격만 해도 인정할 수 있대. 이거 인증하면 진짜 사과할게요. 에아뽀. 아, 근데 쪽지가 좀 촉각긴 하다. 계속 온다, 지금. 그래 그래. 그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 정보 시스템 인증하면 되는 거죠? 예, 인증하세요. 네. 또 동생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조용히 하세요. 에타 인증 부탁드리겠습니다. 님이 만약에 이번에 인증하면은 그동안 저한테 구라쳤던 부산대 빌런이라든지 여러 빌런들이 예 그런 애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님이 입증시키는 거니까 고학력자로서 정확하게 인증해 주세요. 에브리타임을 인증하면 되는 건가요? 네. 에브리타임. 전에 에타 같은 그런 거 막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역겹게 이미 지금 토큰에서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네, 익명성이 숨어가지고. 예. 익명성이 숨어가지고 제가. 근데 공부만 했다면은 저 어떻게 보면 이해를 해볼 수 있는데 공부하다가 쌓인 그런 스트레스를 왜 남한테 푸냐 이 말이죠. 익명성은 역겨운데 토큰은 하겠다. 양희님 실제로 코트님 만나면은 콩발레 마냥 풀고 도망가실 거잖아. 실제로 만나면 카톡 하는 척 하면서 문어크출 씨발 새끼가 병신이 왜 이렇게 깝치지? 콩벌레마냥 그냥 몸 싹 날아가지고 그냥 그 누구보다 지금 익명성 믿고 깝치는 게 지 자신이면서 양이 이래놓고 막상 IP 따가지고 어떻게 보는 거면은 통합정보 시스템으로 인증해주세요. 김중원 교수 안뜸 양이님 그렇게 익명성에 숨어살기 싫으시면은 그냥 이거 양이 이거 다 없애주고 증명사진부터 까주시면 안 될까요? 아, 에타는 아이디 3은 그만이라네요. 근데 아, 그러면은 뭐가 네, 중요함? 호텔 시스템 다닌다고 해도 고졸비아 하는 게 제일 한심한데. 그것도 맞지. 그러네. 근데 쟤는 이제 자기 이제 인생에 이제 이룬 업적이 나는 이제 서울 시립대학교를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남들한테 패드립 쳐도 무관하고 니들이 나보다 못 배웠기 때문에 니들이 나보다 좋은 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니들은 대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나는 니네한테 패드립 쳐도 그것은 정당하다. 굉장히 폭력적인 발상이거든요. 사람을 아래 것으로 어? 보시네 그냥. 그러네. 약간 뭐 서울 시립 저런 새끼가 커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양희님이 시립대 1원이면 니 왜 여기서 장난감이 되었니 딱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건 장난감이고 먹을 떠나서 저분이 잘못했어요. 오자마자 인천나을님한테 시비 걸고. 아, 콧박이가 인증되지도 않은 사람의 말을 그렇게 전달하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 부모욕을 한 것처럼 헤드립을 한다는 게 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만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개구리인 고졸이어도 너보다 대학을 낮게 나왔다고 해도 너보다 대단한 사람들 많다 기윽기윽. 그렇지. 그걸 인정하려고 들지 않네. 양희님 몇 학번이세요? 뭐 대학교를 못 나왔다고 해가지고 님을 깐 게 아니라 님이 저한테 한 인신 공격성 발언들에 대해서 당위성을 논한 거예요. 당위성. 그 인철나원님은 님한테 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님네 부모님 욕하거나 그런 적도 없는데 왜 쪽지 온 거 가지고 인철나원님한테 그러냐 이거죠. 저런 새끼들이 이제 그 공공의적 원에서 그 이성재 가지만, 그 이성재 배우가 맡았던 조규환처럼 샤워하면서 딸 치면서 너 씨, 똥파리 같은 년, 개 같은 년서. 예. 저런 사이코가 되는 거예요. 공공의적의 조규환이 저기 있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냥이님에게 등을 돌리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학교 부적응으로 휴학한 거 아님? 애초에 사과하셨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학벌 얘기를 먼저 꺼낸 건 냥이님이 먼저. 그 알량한 자존심이 뭐라고 끝까지 저렇게 근성전을 벌이려고 할까? 아니, 제가 뭐 제가 대학교 다닌다고 뭐 뻐긴 것도 걔 잡소리 쳐하지 마시고 그냥 인증을 하세요. 통합 정보 시스템에. 예. 뭐 인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사과한다고 했어요. 시스템 만들고 계신가요? 뭘 만들어요? 아, 좀 가만히 좀 계세요. 할 테니까. 그러니까 좀 하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 계속 준영이만 떠들고 있고 바로 반응을 해주시는지 그냥 기딱치고 가만히 하시면 될 텐데. 가뿐 자작고 추천 좀. 어 코트님 이거는 좀 저 새끼 이 일학번인데 최종 보기엔 지금 시간 보이시죠? 뭘 지금 얼타는 보이시죠? 시간 하고 자 볼게요. 네 자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왜 6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 포털 시스템 최종 로그인 6월 1일 이렇게 하고 뜨는데 사과 안 할 건데 이 씨발년아? 어쩌라고 이 병신 새끼야? 사과 안 할 거야 이 개자식아. 싫어? 사과 안 할 거야 병신 새끼야. 욕할 거야 이 씨발년아. 어휴 저급해. 이러니까 네가 더 저급하지. 시립대학교 나왔다고 우아하고 고귀하고 고결한 척하면서 병신 새끼. 난 그냥 개무식하고 어? 당신이 BJ하고 어디 그러니까 너한테 있는 그 명예 훈장이 남들한테 쉽게 욕을 할 수 있다라는 욕하고 콧박이는 헤드립하고 이런 당신의 행실과 행동 언행이 잘못됐다는 거야. 그걸 좀 알고 인지하고 사과하고. 오늘 11일이래 그거 11일 인증해주세요. 그럼 진짜 네, 사과할게요. 다시 확인할게요. 그럼. 예, 다시 확인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코트님이 언제 님한테 패드립을 했어요, 냥이님은? 그렇죠. 아, 방금 또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냥이님. 네. 그러면 냥이님이 지금 인철나은님께 하신 패드립. 아, 네, 자, 지금 이번엔 진짜 사과할게요. 이거 11일까지만 딱 인증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좀 뭐 좀 당위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제가 진짜 그 사과할게요. 예, 11일. 인증해주세요. 진짜 대인배시다 인천나올님이. 아 그럼요. 양희님 예. 혹시 일배 인증도 해주실 수 있나요? 아유 저급해 저런 말이나 하고 있고. 일배 가입 인증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병신어. 예예예. 예. 누군가한테 전해들은 패드립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해놓고 저급하다는 말을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양희님 증명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보시라고. 증명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보시라고요. 예 볼게요.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네, 아니, 자 볼게요. 아니 김종원 자, 사과하세요. 6월 11일 4시 52분. 야, 자, 사과하네, 진짜. 진짜로 이거는 정확하게 인증해 주셨기 때문에 사과 안 할 거야 이 씨발년아. 지가 시리 때 나온 게 뭔 상관이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사과 안 할 건데? 빨아먹을 거야. 안 할 거야. 어, 안 할 거야. 예, 싫어. 싫어. 중요한 게 왜 시리 때 인증을 했다고 해서 싫어. 사과해야 되죠? 사과 안 해. 사과 먼저 하세요. 어? 조회수 야무지게 빨아먹어야지. 진짜 역겹네요, 근데. 네가 더 역겹죠. 아, 님이 더 역겹죠. 예. 코트님 많이 역겨우시네요. 네, 님이 더 역겹죠. 님이 더 역겨 이 방에서는. 누가 먼저 사과 안 할 거야. 근데 예. 저는 조자룡 헌칼 쓰듯이 아 잠깐만 이거 또 의혹 생겼다. 헐 님은 이렇게 군중 양인이 4시 52분이네 친구한테 해달라 그랬네 씨발놈 이거 4시 52분이다.
안 되겠다. 이거 4시 59분 정확하게 인증해주면 사과할게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친구 거 양해를 해주세요. 예, 양이. 예. 아, 이거 친구 거네. 개새끼, 양이. 이거. 원격 가능하세요, 양이. 이번에 진짜로 사과하자. 원격 가능하세요? 진짜로 사과할게요. 제가 이전에 서든에서 원격 좀 했거든요. 아, 원격까지 내라고. 원격까지 내라고. 예. 인증하고 옆에 대야 양이 찍, 해서 그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시면 되잖아요. 모니터 옆에 포스트잇으로. 나처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런 식으로 뭐 사람형 장난감 만들어 지가 무슨 뭐 타진녀라도 된 것 마냥 개지랄병을 아 씨발 똑꼬맨했냐 정신새끼 어휴 한심해 저 천박하게 유인되니까 좋으세요? 천박하다는 말을 본인께서 하시면 안 되죠 양인님은 그냥 레고예요 지금 장난감 마냥 그냥 그러니까 님들은 이렇게 지금 사람 한 명이 패드립 먹고 불특정 다수한테 뭐 인신 공격 그리고 욕설 듣고 모욕 듣고 뭐 학교 욕 먹고 이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의하고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먼저 패드립을 했어? 네가 쳐맞을 짓을 했으니까 쳐맞는 거겠죠 병신 같은 새끼야 아니 애초에 아, 이런 식으로 아, 저한테 모욕하고 욕설을 했다는 그러니까 누가 먼저 패드립을 했냐 이 말입니다 내가 뭘 먼저 패드립을 했냐고요 안 했다고요 네가 먼저 했어요 녹화하셨다고 녹화하셨다고 했으니까 돌려보시고요 지금 죄송한데 김중원 씨한테 연락 왔는데 자기 교수님 아니라고 하거든요 예 여기 시립대학교 학생이 또 있었네요 네 사과하세요 진짜 사과하세요 이거는 지금 실버 타임이니까 지금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과하세요 사과하고 끝냅시다 아니 왜 저렇게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울까 사과를 하시면 되는 거 그러니까 사과는 인천 나얼님 코트님 당신이 하셔야 될 게 사과라고 아니 그러니까 인천 나얼님이 님한테 직접 뭐 패드립을 한 게 아닌데 왜 저분이 사과를 해야 되죠 직접 패드립도 했어요 저거 나은 당한 연하라고 저한테 욕하셨어요 그거는 먼저 치셨기 때문에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안 했다고요 잘한다, 잘한다. 아니 우리 나얼이 형이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계속 쳐맞고만 있어야 됩니까 보세요. 그리고 님은 보고 있어요. 많았잖아요. 저 콧박이라서 방송 계속 보고 있었고요. 님이 먼저 패드립해서 열받아서 들어왔다고요. 당신 같은 콧박이. 그러니까 익명성 뒤에 숨어서 코트라는. 자, 그럼 제가 이거 인증 한 번만 할게요. 여러분 그 자 이거 양이가 처음에 이제 했던 거 그 녹음본인데 이제 야, 지금 그래, 예, 방송 보시면 이제 녹화본으로 보실 수 있고 네, 방에 입장을 했습니다. 패드립 강태 아주 잘하셨고 네. 방장 흥분을 하신 것 같거든요. 이제 부정맥이 오셔가지고.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싸우지 마세요. 귀한 새끼인데. 자, 양이님이 이제 그 올려져 있. 어, 팔을 볼게요. 닥쳐, 상면하 이러면서. 야, 미안하다, 얘들아. 방송하기 뭐. 전에. 아, 나 죽이다. 여러분, 다음번에 만날 땐 살 빼고 올게요. 양이님. 똑같이 역겹네, 진짜. 씨발새. 양이님. 네. 제가 살을 빼지 않아서 님한테 어떤 피해가 갔나요? 왜 이렇게 혼자서 아니, 이렇게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들어보세요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피해가 왔어요 개지랄려나 아 죄송한데 나올님이 무슨 개지랄... 음식을 뺏어 먹었나요? 개지랄년?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처음 들어오자마자 아니 코치 예, 너도 예. 문제가 있어 뭐가요? 너는 너무 퉁퉁해 살 좀 뺐으면 좋겠어 아 재미없어 아니 살 찐다고 해서 왜 사람을 그렇게 인격을 모독을 하세요? 재미가 없어 일단 인격 모독을 했죠 아, 그렇게 살 걱정이지 걱정 아, 맨날 걱정 살 뺄게 얘들아 맨날 야 저렇게 살 찌면 맨날 살 뺄게 얘들아 맨날 살 뺄게 하면서 먼저 조리돌림 시작하셨네 저는 저 건강에 문제 생겨 코트를 진심 어린 팬심에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는 거야 그건 맞죠 아 뺄게 얘들아 맨날 살 뺄게 얘들아 하나 끼고 해야지. 아, 야, 쪽지 온다. 방송 한 번. 살 뺄게요, 여러분. 다음번에 만날 땐 살 빼고 올게요. 양이님. 족같이 역겹네, 진짜. 씨발새끼. 양인 족같이 역겹네, 씨발새끼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네. 예. 오니까요. 네, 제가 살을 빼지 않아서 님한테 어떤 피해가 예, 핏대를 세우면서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당신 피해가 왔어요, 개지하려나. 아니야 개소리지 개지랄 하신 것 같은데 싸우지 마세요 많이 흥분하신 것 같네 저 만나가지고 근데 엄마 예. 죽었나요 씨발려나 와 얘기하셨네요 양현님 예 먼저 욕을 했네 먼저 욕을 하고 먼저 나왔네. 시작을 했네 들어가세요 엄마 죽었나 방금 그게 저한테 온 쪽지를 읽은 거라고요 저거지요 아시겠어요 그때 강퇴당했죠 저거지요 아 보세요 그때 강퇴당했죠 저 하고 있는데 강퇴당했죠 아 저한테 진짜 반사회적이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참 귀아버님을 가지고 얘기해 왜 아니 부정맥이었어요 부정맥 와가지고 바로 심장이 콩닥콩닥 뛰신 것 같은데 근데 쪽지를 그렇게 구어체로 읽으면 당연히 누가 들어도 나한테 패드립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근데 선시비는 냥이님이 거셨네요. 오자마자 뭐 주어 빼놓고 저렇게 이제 그렇게 욕을 한다는 게 의도가 다분히 보이네요. 아니 냥이님 죄송한데 억울하시면 제가 이런 쪽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했으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왜 들어오시자마자 왜 갑자기 저 강태하네요? 이렇게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알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 쪽지를 보낸 분이 콧박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인천 나올님이 들어오시니까 뭐 다른 콧박이들이 저한테 방송 보고 저한테 뭐 네이톤 아이디가 개봉된 것도 아니고 무슨 토크온 아이디가 뭐 공개된 것도 아닌데 저한테 불특정 다수로부터 메시지가 온다는 건 아 그거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냈어요? 왜 내가 안 보냈는데 나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거를 사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 콧박이들 당신으로부터 기인된 이 일이잖아. 그러니까 당신 콧박이들이 저한테 한 욕이나 이런 부분들 그럼 제가 님 죽통알에 죽통 때려가지고 님 이빨 뽑혀도 내 주먹이 때린 건데요? 예? 아 이래서 논리하고요 양인님 지금 논리가 그러니까 님 논리예요 이게 고졸 출신들 예? 못 먹는 거예요 코트님 내 주먹이 자동적으로 님 주둥아리로 날아간 건데요? 양인님 지금 먹고 있으시는 지금 치킨 그거 제가 뺏어 가면 제 손이 한 거예요 양이님 그 스토커 당한 사람한테 너는 이쁘니까 너가 죄야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양이님 그게 뭐가 달라요 그리고 이거랑 떠나가지고 거절은 왜 비하하세요 네 저 왜 저 자꾸 비하하세요 각자 자기들만 추구하는 그런 인생의 방식이 있고 길이 있고 그런 건데 거기다가 님은 시립대학교 나왔다고 그것도 안 좋고 최고 인류도 아니면서 맞잖아요 코트님 방송을 보고 있다고 해서 모두 그럼 똑같이 팬이 아닙니다 그럼 똑같이 진짜 이 방에 님보다 더 고학력자가 나와가지고 서울대학생이 님한테 그렇게 개무시하고 님의 시립대학생 그렇게 비하하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는 것도 없고 지금 무슨 아무 일도 안 한다고 그 전에 팬드립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 말은 냥이님이 먼저 꺼내셨어요 님은 예? 양이가지고 님보다 더 굉장히 비하하시고 그러셨어요, 양이님이. 패드립 안 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 패드립을 떠나서 양이님이 먼저 그 코트님 비하하시고 직업 비하하시고 다 그러셨잖아요. 직업 비하한 게 아니라 BJ는 공인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공적으로 공개되는 사람이고 어떤 방송에서 한 얘기나 이런 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무게가 무거운 사람님은 맞아요. 이건 다들 동의하시잖아요. 그런데 패드립 처먹었다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예? 패드립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양인님 그럼 연대 책에 따지면 양인님 엄마 아빠도 잘못이네요, 님아. 아, 님. 아, 예. 아 이렇게 따지면 그게 맞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좀 참으시는 게.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예. 아, 양인님 그냥 기상탈출용 망치로 님 대가리 한번 쓰려도 될까요, 진짜로? 그 버스에 달려 있는 그 비상탈출용 망치로다가 툭 때리면 안 될까요, 진짜? 아...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사이 모나비 펜 끼고 진짜 세게 힘 꽉 줘도 될까요? 예? 아 진짜로요. 잘못하신 거 끝까지 인정 안 하시고 뭐 제가 하는 바리깡으로 님 머리 가운데 고속도로 냄새나요? 양인님 힘 존나 줘가지고 허벅지 누를까요? 뭐 그런 천박한 욕이나 하면서 먼저 님이 먼저 했잖아요. 개 때리고 싶네요. 님이 먼저 했잖아요. 뭘 제가 먼저예요. 패드립 먼저 했잖아요. 먼저 하셨고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네. 먼저 시비 거신 건 양인님이니까 양인님이 먼저 사과하시면 코트님도 사과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게 맞죠. 그게 맞죠. 아니요. 코트님이 저한테 먼저 양인님 근데 저 들어오자마자 보니까 들어오자마자 제가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방에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막 그랬었는데 다른 사람이 시비 건 거예요. 제가 그리고 님도 시비를 걸었어요. 살을 빼네 안 빼네 하면서 다이어트 안 했다고 님이 저한테 살 디룩디룩 쪘네 하면서 인신공격 먼저 하셨어요. 그게 진정한 인신공격이죠. 예, 그러니까 패드립 치기 전에 님이 먼저 시비를 걸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실버 타임 한번 주자. 들어오자마자 누가 님한테 바로 쪽지를 보냈다고 한들 왜 시비를 거시냐 이 말이죠 먼저. 먼저 인신공격 하셨잖아요. 자꾸 한번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뭐 살찐 게 님한테 피해줬냐고 하니까 님이 피해줬다면 어떤 피해 받으셨는데요? 다 공인이 왜 그러니까 어떤 피해를 받으셨냐고요. 아, 그 질문에 대답이나 좀 아까 물리적이랑 어떤 뭐 거지. 물리적 피해를 받았다 그랬잖아. 저한테 어떤 물리적 피해를 줬어? 제가 살이 쪄가지고 제 배돼지가 님한테 날라가고 님 대가리 찰싹 때렸나요? 네? 제 뱃살이 예? 고무고무 뱃살처럼 님한테 가고 님 싸대기 찰싹 때리고 왔나요? 어떤 제가 살을 빼지 않아서 물리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으셨냐고요. 예? 제가 뭐 루피예요? 아니 말을 해보세요. 고무고무 드립이나 치고 있고 아니 맞잖아 님이 한 얘기에 대해서 님 반박을 하는 건데 왜 그러세요? 패드립보다는 고무고무 드립이 훨씬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요. 인정 인정 패드립 안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시비를 걸었다니까요? 패드립 전에?
아, 테드립 전에 10이 먼저 거신 거는 양이님 인정하시죠? 11을 제가 걸었나요, 맨 처음에? 예! 님이 먼저 했어요! 왜 대물으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또 보여줘야 그래? 돼? 와. 그거 왜 양이님이 뭐 물리적인 피해를 받으셨다면서요? 어, 자아가 여러 개신가요? 일단 물리적인, 자, 물리적인 피해라고 함은 법적으로 얘기할 때 뭐 목소리나 청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물리가 그러니까 어떤, 네, 어떤 피해를 줬냐고 인철 나올님이 뚱뚱해서. 코트 때문에 제 혈압이 뒤지게 올랐잖아요. 아, 아 이런 병신 개논리로. 와. 아 씨발 아 늘어나 쪽시 재산 새끼가 콧박이인 거 자살골 쳐놨네 병신 말이 끝났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양인님 네. 그냥 핸드폰 모서리로 세게 한 대 때리면 안 될까요? 액정 깨질 정도로? 어떻게든 드립이나 여기서 한번 방송 송출해보려고 드립 치지 마시고요 저한테. 님이 그래요. 님이 지금 그래요. 양인님 그냥 자살해주세요. 그냥 제발 코트님 1대1로 얘기하면은 어디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할 거고 막 무슨 잘하는데? 잘하는데? 잘하는데요? 내 쌍에서 잘하면 실제로는 더 잘하는데요? 10배 잘할 자신 있는데요? 님 사실 딱 이거 게스트로 섭외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면 저 게스트로 섭외해 양인님 막상 게스트로 초대되면은 뭐니? 양인님 막상 게스트로 초대되면은 그 그럼 제가 지금 가서 제가 사과 드릴게요. 앞에서 그랜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하지 않은데 아 그러면 내일 11시까지 청라 롯데캐슬 앞으로 오시고 저랑 그 저한테 그 메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문 끌러 드릴게요. 안 오시면 님 쫄티예요. 예? 메일 저한테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님이 풍기림이었네. 예. 뭔 칼침이야 저런 새끼는. 칼 들 용기도 없는 병신 새끼인데. 칼 들 힘이 없죠. 예. 막상 가면 이제 공항구급권 할 것 같은데. 그 논리왕 전기 뭐 요즘에 뭐 한간에 떠도는 논리왕 전기 이러는데 진짜 고학력자의 힘 보여드릴게요. 누가 보면 뭐 로스쿨인 줄 알겠는데. 근데 거짓말 아니야 이 새끼 내 방송 출연하면 시립대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은데. 네 진짜로 그냥. 왜냐면 존나 반사회적이잖아. 그치. 뭐가 반사회적? 헤드립 쳤는데. 헤드립은 콧박이들이 쳤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속. 근데 그거를 구어체로 읽으신 잘못이 있다고요. 양인님. 상대가 패드립을 했다고 해서 본인도 패드립을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패드립이 한 게 아니라 그걸 제가 읽으면서 제가 본인도 하셨잖아요 결국에는. 강퇴했잖아요. 결국엔 나중에 본인도 하셨잖아요. 그대로 조곤조곤 했잖아요. 제가 님 결국... 얼굴에다 방구 끼면 제가 낀 게 아니라 제 항문이 낀 겁니까? 에라인 양이 인간 쓰레기 말종 버러지 새끼야. 쪽지 왔어요. 쪽지 왔어요. 예. 야라이 개이 새끼야 그냥. 야 쪽지 개 새끼. 에라인 양이 쓰레기 같은 양이님. 새끼. 사과 한 번만 하지. 그게 그렇죠. 양이님. 그냥 게스트고 뭐고 그냥 집구석에서 그냥 항문자이 하시면서 그냥. 아 그것도 쪽지 온 내용이죠. 말하는 거 진짜. 아, 아 쪽지 왔대요. 쪽지 왔대요. 예, 저도 방금 쪽지 온 겁니다. 예. 아 그 항문자이 그거요? 쪽지 왔대요. 예, 다 쪽지예요. 예. 다 쪽지. 홍보를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쪽지 왔네요. 쪽지 왔어. 쪽지 왔어. 예, 다이소 전기파리채 5,000원. 아 쪽지가 계속 오네.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제 입이 말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양이님의 논리는 양이님의 논리로 간파가 가능하네요. 제가 웃은 거 아니고요. 제 횡격막이 웃은 아 죄송해요. 제 구순이 올라가네요. 제 구순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아 웅킹님들이 씨. 예. 네 죄송합니다. 아 제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양이 씨발년이라고 죄송합니다. 저는 예. 양이님과 다르기 때문에 제 예, 예. 얘기한 거여도 저는 사과할게요. 죄송해요. 예예예. 예, 예. 양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씨발. 아 죄송합니다. 새끼가 씨발. 아 죄송합니다. 사과하셨죠? 네. 무슨 사과를 해요? 저한테? 무슨 사과를 해요? 코트님이 아니라 제가 한 겁니다. 시골러마. 아 욕은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제 입이 내가 시키지 않았네요. 예, 그쵸? 입이 스스로 반응했네요. 아, 그럼요. 저는 생각을 예. 거치지 않고 말이다. 씨발 새끼야. 아 양인이 어떡해요? 재밌게 눈이 이거 씨발. 재밌으세요? 예?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재밌어요. 미친. 이건 제 뇌가 제 뇌가 반응하네요. 재밌다고. 네. 그니까 저는 재미없는데 제 전두엽이 재밌다고 하는. 예, 냥이님 왜 울어요? 뭘 울어요? 이 새끼 울네. 귀여우면서 눈물 흘리세요? 냥이님 혹시 전두엽에 신캐진이 맞으셨나요? 아, 네, 웃지를 못하세요.
대하수체 다이소 전기파리채로 지져지셨나요? 왜 어떻게든 드립 한번 쳐보려고 한번 나왔던 드립 또 쓰고 또 쓰고 아닌데? 아 재미없어 아닌데? 이건 제 내가 반응합니다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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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네? 아까 그건 뭐라? 내가 친 드립이 아니라 내 입이 친 드립이고 방금 친 게 내가 친 드립이야 양현진은 정작 드립도 못 치고 지금 드립커피나 쭉쭉 빼고 있잖아요 지금 아 어떡하지? 나은님, 근데 예. 님은 진짜 살을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지혈증이나 여러 합병증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님은 뇌를 예, 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님한테 양현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현병으로 생각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직업이잖아요 같이 좀 해주세요 님은 많은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학생이잖아요 조용히 좀 하세요, 님은. 조용히 좀 하네. 화났나 보다. 죄송합니다. 에이, 저는 조용히 하고 싶은데 제 입이 자꾸 왜 화났어요? 왜 끝까지 자존심 내세웠어요? 예? 그 코트님 그리고 뭐 아. 당신이 그렇게 해놓은 거 아.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아, 안 들어야지. 아 재밌었다, 여러분들. 아 냥이가 좀 재밌었네 오늘. 예. 와 네, 여러분들 저 진짜 광고 방송 3시간 아니 근데 목소리 왜 저러지? 그러니까 어제 아침부터 11시에 진짜 서울로 출발해갖고 11시부터 깨있은지 11시간 하고도 5시간 와 진짜 오랫동안 깨있었네 여러분들 예 네, 아무튼 1시간 이상 방송했고 10시간 좀 넘게 했는데 예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좀 방송 열심히 한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 감사드릴 것 같고 저도 이제 좀 너무 피곤해서 이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인사드릴게요 빠잉 수고 많았어요 오늘 너무 재밌었단 고마워